오늘도 저는 제가 할 일을 사서합니다. 슈퍼마켓 갔는데 브로콜리가 싸길래 뜬금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얼떨결에 오늘 브로콜리 수프합니다. 브로콜리 크림 수프에 들어갈 재료는 브로콜리, 감자도 샀고요, 양파, 생크림, 뭐 대충 이런 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파를 다듬어 주시고. 벌써 삶이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눈 아파. 미치겠는 거랑 별개로 양파 한개더 있고. 눈이 아파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뭐라도 할건 해야죠. 남편한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올리브오일을 막 넣습니다. 눈물 나. 양파 준비는 끝났고. 일단 브로콜리를 놔두고 감자를 깎아야죠. 확실히 창문을 열으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눈은 덜 맵네요. 제 남편 크림스테이 기본은 일단 양파를 볶다가 양파가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되면은 설탕을 넣어서 카라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만드는 크림 수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봤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크림 수프를 할 때는 항상은 아니지. 이번이 두 번째니까 그렇게 합니다. 양파 때문에 아직 눈물이 나요. 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갔죠? 남편 스타일입니다. 감자를 썰어주시고, 틈틈이 양파를 저어주시고, 양파 때문에 아직 콧물이 납니다. 아우치! 오이에! 하마터면 엄지손가락을 썰 뻔했습니다. 미친 거야? 왜 손가락을 썰어? 누가 고깃국 끓여달래? 불은, 어이, 불이 아직도 살면 안 되지? 불은 사로 지었습니다. 브로콜리 수프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아니,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줄기랑 잎쪽이랑 꽃지락 쪽이랑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있는 속도가 틀릴 테니까. 어쩌다 보니 군데군데 탔습니다. 감자 썰고, 브로콜리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지금 설탕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더 볶아볼까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달달이를 만들었으니 오늘은 조금만. 너무 조금만요? 왜 설탕 뒤에 안 넣고 아라리 돌아댕기죠? 양파들이 정말 튀겨졌네요. 기름을 많이 넣었더니. 이제 그럼 썰어놓은 감자를 넣겠습니다. 맛간을 이용해서 브로콜리를 다듬겠습니다. 이파리들은 따로 불려놨고요. 줄기 부분, 이파리가 아니지, 참 꽃이지. 줄기 부분은 먼저 익히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꼭 카레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아래쪽이니까 겉에 껍질은 살짝 벗겨주시고. 얘도 제일 아래쪽은.
역시 설탕을 넣었더니 카라멜 효과가 되긴 된 모양인데요. 달달한 카라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제 물을 부어줄 시간. 얘를 써야 되겠는데요. 얘는 놔뒀다가 그냥 야채를 먹으려고 빼놓은 건데 덜으면 아까우니까 물을 들어가고 왜 물불통이 없는데? 조시야 자꾸 빼놓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물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프는 대충 된 것 같아요. 좀 끓어오르면은 저 나머지 브로콜리 넣고 푹 끓인 다음에 간 맞추고 생크림 넣으면 끝이죠? 어이 나인 투트 미 라이드. 네, 뚜껑을 닫고. 뚜껑이 어디 갔지? 묻혔는다. 저 바본가 봐요. 미치겠다.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을 찾고 있어. 어떡하냐. 참. 네, 지금 끓고 있고요. 여기다가 브로콜리 말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다 놓고 뚜껑을 덮으면 되겠죠. 네, 대충 브로콜리가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도깨방망이를 넣어서 갈아보겠습니다. 스푼은 됐고 이제 간을 맞춰야죠. 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간은 남편이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통 하나에다가 소금 넣고 이제 부추가 한참 돌려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싶은데 싱겁습니다. 꽤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음식이 식으면 또 짜지죠. 이 생크림이 35% 그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칼로리를 봤더니 막 347칼로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00g당 107칼로리. 칼로리가 착한 만큼 맛은 없겠죠. 원래 음식에 설탕이랑 지방이 들어가야 원래 맛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어이, 날짜도 안 보고 샀네. 브로콜리 생크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넣을까? 짜면 짠대로 소금을 넣으면 될 것이고 한 반에 1리터씩 들어가니까 4개면 4리터 4번 포장 가능한데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주 남편 퇴근해서 저녁으로 먹습니다. 스프한 기념으로 부모님께 하다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이 한 끼 드시겠죠? 맛이 간은 안 맞는데 간이야 뭐 먹으면서 맞추면 되니까. 네, 부모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마마 숲에 야 다시 아벤테센 야, 깁스미어 퓨어테오. 다스스티 아벤테스. 브로콜리. 야. 브로콜리만 오이는 잭칙센트. 소야 테오 안기루프. 오비에 소페 에센빌. 파스트. 테오칸 낙슈파이제센. 여두아. 야. 다키 마마. 마마 소페 칸스토 아벤테스 나바 칸스 예스트 코스텐. 게라데게 콕. 아버 치셔도 브라우크 짤치. 오늘 엄마가 점심으로 해두셨던 사과파이하고 터펜이라고
살구 넣은 치즈 파이 하셨거든요. 엄마는 반죽을 직접 하세요. 이거 이따 남편이 디저트로 먹으면 되지 싶어요. 그럼 예스 몇 네 개 팀. 하이스 브로콜리 크림 수프. 뼈 마마한 파파 개개벤. 인 드라이 파콘션. 저 사람이 생 고메셔, 저라? 버스 졸던 로스. 응? 버스 졸던 로스? 피어리엣? 야. 드라이 파콘 피어디 션 아닌 게 파. 또 안에 트리블 안 겨울 했어? 응. 카라멜리 시엣?